사실은 박소영 씨가 올린 게시물 제가 좋아요를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. 혹시 그거 알았나요? 네. 아까 막 이걸 다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아 이렇게 보면서 아 미유미녀님 누르셨네요 대박이다 이렇게 이런 거죠. 저는 왜냐면은 너무 민망해. 제 입장에서는 너무 민망해. 나 분명히 한 190명 넘어서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? 분명 분명. 자 일단 여러분들 소개팅 영상 리뷰 끝났고 본격적으로 두 번째 콘텐츠 MBTI 동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저는 일단은 이 꼴은 박주환 씨예요. 박주환하고 김민호 성격이 비슷해 보여요? 완전 상극 같은데? 상극이요? 나 검사 다시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주환이는 뭔가 잔잔함 속에 웃긴 포인트가 있다면 오빠 약간 웃긴데 잔잔해 가끔. 야... 그러니까 박주환은 어떤 물결인데 한 번 큰 파도가 온다면 나는 큰 파도가 위주인데 잔잔하게 좀 들어있는? 오... 비유 좀 괜찮았어? 이해가 안 되는데요? 너무...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농담이고요. 저는 엠프피 재개발하는 활동가입니다. 일단 엠프피 관련 연예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굳이? 자 일반적인 특징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난다. 소개팅하면서 느꼈어요. 아 진짜요? 네네네. 새로운 사람 만나길 좋아한다. 야 아, 맞아요. 남자 빨리 바뀐다. 강한 부정을 하시네요. 감동을 잘하고 눈물을 잘 흘린다? 아 근데 이건 진짜 많아요. 눈물 흘리는 남자 어때요? 이유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? 오 가끔씩은 남자의 눈물 괜찮다? 괜찮다. 오 작은 일에도 감정 기복이 심한 어때요? 진짜 심해요. 근데 심한데 한 1초 만에 회복 가능. 금방금방? 아 배고파 하다가 뭐 하나 들어가면 진짜 행복. 그 본능적 욕구 아닌가요? 감정 기복이 아니라? 지금 배고프죠? 네. 행사나 일을 잘 주선한다. 일을 좀 벌린 스타일? 네 많이 벌려요. 지금도 벌렸잖아요. 놀다가도 몰입이 안 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요. 아 연구TV 촬영할 때 좀 현타가 오나요? 가끔 네. 뭔가 이제 조명을 바라보면서 집중을 못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기계적인 구독하고 좋아요. 자 그럼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뭐라도 연결 지점이 좀 있으면 좋은데. 3 2 1 야 뭐야! 머지않아 함께 보낸 시간 과연 후회하게 될 것인가. 네 이 콘텐츠는 좀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 사이트 이제 다시 안 들어갈게. 야 이거 좀 부정확한 것 같아 여기. 아 이걸 해주셨네. 와 우와 나 이런 노래 처음이야. 얼마나? 아 못 봤는데? 자 여러분들 일단은 궁합에 이어서 팔로우 여러분들 19,000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. 고정이 얼마나 들어갔다 생각하나요? 저는 진짜 솔직히 양심이 없다 생각해요. 피부를 완전 네. 그냥 거의 도자기를 깐 것처럼. 난 시원하게 찍은 적 없거든. 어? 그럼 바로 고? 그럼 제가 유사형도 찍었는데? 같이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베이스 방송. 자 일단은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박소영 씨가 올린 게시물 제가 좋아요를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. 혹시 그거 알았나요? 네. 아까 막 이걸 다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아 이렇게 보면서 아 미유미녀님 누르셨네요 대박이다 이렇게 이런 거죠. 저는 왜냐면은 너무 민망해. 제 입장에서는 너무 민망해. 나 분명히 한 190명 넘어서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봤지? 웬만하면 다른 사람 좋아요 찍을 때 묻어가기? 그래서 안 들키가 찍은 와 이걸 트래킹 당했어. 최근에는 뭐 수박농사를 했나요? 아, 와 이거... 이거 야 이건 거의 무슨 SM 뮤직비디오 촬영. 사실 이걸 찍으려고 여기를 간 거예요. 와 왜냐면 이거 찍어준 오빠가 저랑 동기고 그 브이로그 보면은 같이 의학통계학 공부한 오빠가 있거든요. 아아 농담이죠. 이 오빠는 왜 그 사진을 좀 잘 찍어요? 스냅 작가예요. 사진을 찍을 때 뭔가 꿀팁 같은 게 있나요? 저는 근데 요즘 그 자연광을 정말 선호를 하고요. 자연광. 네. 여기 보면 여기도 약간 코 쪽에 빛이 들어왔을 때. 와. 딱 찍었는데. 그냥 그림자가 지도하는 뭔가 좀 자연적인. 뭔가 딱 인스타 갬성 느낌이라. 인스타 갬성 좋습니다.
그리고 그림자 놀이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약간 도시적인 모습과 인생 네컷도 같이. 이거는 이제 제가 이날 네일을 하러 혼자 나갔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. 네네. 오늘 뭔가 상태가 좀 괜찮았길래. 아 이게 그 마녀 네일의 그거구나. 마녀 네일? 그 긴 네일의 그 아! 하는 와중에 맞아요. 아 맞아요. 이대로 복귀하기 좀 아쉽다 해가지고 네. 들렸구나. 네. 혼자 놀았나요? 네. 혼자 처음 거의 논 게 아닌가? 이때 뭐 만우절이었나요? 네 맞아요.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아쉬운 거야. 비코로나였잖아? 그냥 저기 바로 뒤에서 FM 하고 있었어. 저 동상 앞에서. 너무 아쉽다. 야 FM 이거 나 너무 아쉽다 얘들아. 유튜브가 하나 놓쳤다 그치? 아우 너무 아쉽다. 예 여기까지 인스타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게시물이 55개네요. 네 55개 의미가 있나요? 아 저한테 5라는 숫자 굉장히 각별한 숫자예요. 아 여기서 또 이렇게 추가 부계정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마이갓 와 소영이의 패션 기록 나비하트 Daily Look Records of Soyoung Eng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. 그리고 나름 또 이거 여러분들 밤새 한 새벽 2시 반에 여러분 한자 한자 한칸 띄고 아 아니에요 점... 텍스트 그거 있어요. 아 내가 또 운명이 뒤쳐졌다 이거 있어 얘들아 텍스트? 아 운명이 뒤쳐졌다. 아 찐테돌 한숨 찐테돌 한숨이 나와버린데? 다리 길이가 아 조금 늘렸나요? 팔등신인데? 이게 늘린 것보다는 꿀팁인데 오! 정방역으로 애초에 찍지 마시고 일단 4:3으로 찍으면 위에 여백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리고 잘라? 그걸 자르면 그게 내 다리 같은 거죠. 지금 전체적으로 단두대 처형이 됐는데 왜 그러죠? 아 이런 거 옷은 예쁜데 얼굴이 오, 좀 미스다 이럴 때 단두대를 아, 이것도 팔로워가 벌써 2,000명 육박을 합니다. 와. 무슨 일인가요 이게? 코리아 유닛 그 아, 막 멋있게 그걸 그거 어떻게 하냐? 네이버에 그냥 SNS 키보드라고 치시면 돼요. 와 SNS 키보드. 네 SNS 키보드. 제발 우리 강자랑 옷 쇼핑 좀 해주세요. 아 추가 콘텐츠 여러분들 옷 쇼핑. 자 일단은 두 번째 부계정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사심이 가득 담긴 F형 아랫바형 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푸딩. 야 이거는 뭔데 팔로우가 1,124. 맛있는 녀석들 아니야? 야 이건. 아... 와, 야, 근데 인스타를 되게 맛집이다. 와, 근데 음식을 되게 잘 찍네. 저 음식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하고. 야, 저 좀 잘 찍는 것 같지 않나요, 여러분? 약간 음식 사진에 자부심 있습니다. 야, 이건 뭐예요? 연어예요? 오늘은 영민지랑 네일 아트를 하러 갔다가 네일샵 바로 옆에 있는 연어를 먹기로 했다. 연어 사시미랑 매콤 로제 파스타를 시켰는데 음식 나온 건 얼마 안 걸려서 다행이었다.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카페 갔다 와서 그런지 배가 불러서 신선할 때 해시탱 먹스타그램 해시탱 먹방 해시탱 마스타그램 해시탱 연남동 맛집 해시탱 홍대 인스타그래머 출신이네. 야 이건 여러분 연구팀에 의한 소기의 발판이었는데요. 와 근데 좀 잘 찍죠? 야 근데 진짜 잘 찍는다.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미이미누 저에 대한 인스타 평가 남겨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요 사진을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게 따로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? 아 정확히 얘기해줄게. 이건 여사친 유선영. 이건 유선영. 이거 매니저형. 이거 민영쌤. 정민영. 스튜디오. 세 명이 거의. 반복. 어. 제 인스타그램에 여기서 똑같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. 여기 지금 원 그거 거기 한남동에 그거잖아요. 맞아 한남동이야. 원이나 빌리 아닌가? 너무 소름 돋아. 하트 시그널이야. 원이나 빌. 와 너무 소름 돋아. 어머 나 얘들아. 레전드 방송. 야 여기 인스타. 야 이거. 여기. 맞죠? 와. 레전드 방송. 와! 와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얘들아! 여기잖아요! 박서영씨 소름 돋았나요? 네! 아까 보고 이거 뭐 말해야겠다 오빠한테. 오버하지 말라고? 오 좋습니다. 인스타 네.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그 음식 킬 동안 소통 좀. 네, 뭐 먹고 싶어? 스테이크? 비싼 거 먹자. 진심이야? 어! 진짜로? 응. 스테이크 좋아해? 완전. 오케이. 김형 좀 부들부들한 거 봐. 왜냐면 어제 와플 먹었거든. 땅우쌤이랑 민영쌤이랑 떡볶이 사주셨으면서 돈 펑펑 쓰시네요. 아니 그때는 그때 떡볶이가 먹고 싶었어. 그리고 얘네들이 먹자 그랬어. 나도 다 좋은데. 아니 얘 그냥 땅우 형이 먹자 그랬어. 아 민영이가 떡볶이가 되게 좋아한다고. 아니 변명이 아니라 그런데 그 저기 영상에 남아 있을 텐데. 속보 미미미누 부치시계 팔아 스테이크 살뽕 마르네. 3번은 정답이 4야. 왜? 왜 사냐? 아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. 3번 정답 1위. 아 미안. 틀렸어. 야 이런 거 왜 보내냐? 아 나 진짜 여기까지 눈치가 없냐 얘들아. 160이에요? 160이가 4주 동안 부대찌개만 사줬다는데요 해명 중. 야 영준아. 영준아. 야 인마 너 매주 오잖아 인마. 그럼 너 밥값으로 지금 한 달에 얼마 쓰라는 거야. 그게 눈치가 없냐. 아 진짜
운송하게 만든다니까 진짜. 문을 잠그라고요? 대박인데? 진짜 문 잠그? 대박인데? 문 잠그라고? 야 쫄아 하지마 이거 맨날.